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번 2020년도 10월, 11월에 나올 랜덤버스터 22와 한계돌파 DX 세트에 새로 추가될 신규 파츠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자, 일단 헬리오스 볼케이노에 헬리오스 칩, 메탈 치코를 장착했고요.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예요. 일체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계돌파 시스템이 탑재된 볼케이노 링, 배틀 중 변형하는 기믹을 구현하기 위해서 셰시를 따로 나누지 않고 셰시 결합부를 링에다 같이 이제 섞어놨어요. 일체형이죠. 자, 그리고 한계돌파 전용 디스크인 왕 디스크, 한국어로 왕, 일본어로 오, 그리고 영어로 킹이겠죠. 형태가 굉장히 좋아요. 휠 디스크만큼이나 형태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드라이버 전용 강화 파츠 존이고요. 익스텐더 플러스처럼 드라이버 하부에 끼워서 장착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메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존 대시 드라이버에 존 파츠를 끼운 형태의 모습이고요. 약간 익스텐드 플러스의 형상과 비슷한데 아마 이제 이 플러스 파츠의 재질이 메탈이기 때문에 무게가 차원이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하이페리온 번의 하이페리온 칩이고요. 헬리오스 볼케이노의 칩과 마찬가지로 메탈 칩코어가 탈착형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한계돌파 시스템이 장착된 번 링입니다. 레이어의 변형 기믹을 활용하기 위해서 역시 헬리오스 볼케이노와 마찬가지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두껍고 너비도 굉장히 넓어 보여요. 자, 데스 디아블로스, 어비스 디아블로스 보고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2단 구조의 레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한계돌파 전용 디스크인 초 디스크, 일본어로 초, 영어로 슈퍼, 초고중량의 편중심인 어택에 적합한 디스크라고 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강화 파츠인 익시드 파츠를 통해서 드라이버 강화를 한 모습이고요. 익시드의 경우는 이렇게 파츠를 더 씌워놓으면은 끝축이 러버축만 이렇게 쏙 튀어나오게 돼 있죠. 원심력을 모아서 끌어치는 힘이 대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다음은 인피니트 아킬레스의 아킬레스 칩이고요. 이쪽은 아무 특징도 없는 생플라스틱 칩입니다. 그냥 이쁨을 위해서 잘 간직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구할 수 있다면 말이죠. 자, 다음은 인피니트 아킬레스의 인피니트 링과 인피니트 소드고요. 인피니트 실드도 이것과 별 다를 바 없는 플라스틱이므로 서로 인피니트 소드와 실드는 별 다른 차별성도 없고 링 자체에 메탈도 없고 전혀 성능으로서는 기대가 안 되고 장식용으로 잘 보관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저기 장식장에 놓으면 뿌듯할 거예요. 자, 다음은 하이블로 대시가 랜덤 부스터 22에 포함되고요. 그냥 생 플라스틱 축은 여전히 채용하네요. 그리고 하이 제기 대시, 이것도 생플라스틱 축인데 끝축이 약간 이게 막 골기가 달린 형태였죠? 스파이럴만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랜덤 부스터 22에 추가되는 신규 드라이버고요. 자, 10월, 11월은 뭔가 저로서는 살 게 좀 많아요. 자, 뭐 이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